한국노총사나 노조원 400여 명이 삼척에 모였습니다. 삼척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포스파워에 지역 상생발전협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이 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를 우선 고용한다는 삼척시와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외면하는 등 사실상 지역 상생협약을 무산시켰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일부 협력업체가 화물트럭 운행 횟수를 일방적으로 늘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노조원은 해고 통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또 당초 협약과 달리 외지 인력을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저 강릉 그리고 저 울진 안동까지 얘기해서 타지 덤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지역 상생협약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원청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은 지역 인력과 장비의 우선 사용을 협력업체에 계속 권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원 가능한 장비를 다 쓰고 있고요. 네. 지역에서 그 동원 안 되는 뭐 대형 덤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뭐 창공기라든가 대형 장비 이런 것들은 이제 외제에서 올 수가 없는 그렇고. 지역 노조원과 한국노총은 포스코가 지역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25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지역민을 상대로 발전소 건설 백지화 투쟁까지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